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요즘 숨어버렸던데요? 아니, 네, 방송이 안 나오는데요? 네. 방문해서 막 동물들 사진 찍어서 대통령실에 본인 대통령인 것처럼 올린 다음에 네. 이분 그다음 안 나와요 지금. 보면서부터 디올백 제가 사건 생긴 다음부터. 아예 어쩌면 이건 재미없는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구도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이어서 네. 다 그렇게 느끼시고. 저는 보니까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지우려는 모습이 부더니도 보이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지 되게 오래세요. 오래신데 현재는 기고만장하던 기세가 살짝 꺾인 모습이고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안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앞을 서기보다는 그 수습의 모습으로 가게 될 모습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고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삶의 말년은 해외에서 살게 될 이제 모습이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작년에 정말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승만 네. 정권처럼 그 망명을 하였지 않냐.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제가 올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춰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입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최순실처럼 아예 계산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세요. 예. 계산이 없는? 예, 계산이 네. 많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냉정히 세상을 이제 네. 보자면 누구나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 생존에 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고 예, 계산이 좀 빠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망가고 살아야 될 그 구멍을 늘 염두를 해두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 저희들은 주권자 유권자로서 투쟁하는 네. 단체로서 분석하는 건데 그간 별개로 법사님 점괘에도 뭐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온 거네요.